6월 1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박스에 지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우브라 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베오른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곡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책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민박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 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했는데 제사를 드렸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한 누굽니까? 사무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못한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도전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설교하다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뭐랍니까? 그런 사울의 죄를 지적하면 사무엘이 더 나가서 뭐합니까?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요,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이 백성의 모의사보다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에 대한 죄의 책망과 뭐요? 사울을 버릴 것에 대한 분명한 예고를 하여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울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울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일과 사무엘이 있는데 혼돈해서 스스로 했던 그런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것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낭망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라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교관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통해 그렇게 사무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구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자 뭐합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남은 사람들이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무기 수준도 얘기합니다. 숫자도 적은데 무기도 사울과 요나단만 뭐요? 칼이나 창이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뭐 삽이나 곡관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무기 면에서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는 형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가 개입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야지만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걸까요? 전쟁은 사울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왕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많이 한없이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밤을 샜어요. 밤을 샜습니다. 참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막 그러다가 혈압이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 생각이 든게 있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밤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관계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할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수 없을 때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하려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지 못할 인생들이 다 있었습니까?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 고백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오늘 사울과 요나단에게 남은 600명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를 놀랍게 맛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냐? 사울처럼 행동하지 말자. 그것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수많은 밤을 설쳐가면서 아버지 저에게 주셨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왕 600명의 군사,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붙들어주시고 브레싱대회를 준비하는 것들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예담자간도서원과 예담제가복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님, 이정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